안녕하세요. 푸른짱입니다. 오늘은 발디 마운틴에 등산을 왔습니다. 요게 트레일 입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 한국산과 요 락키 마운틴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요 한국은 한국산에 가면 이렇게 이정표가 있죠. 어떤 산인지, 등산 입구가 어딘지. 요 락키 마운트는 이정표가 없습니다. 이정표가 이렇게 이정표가 없어요. 그래서 요 등산 입구를 잘 찾아야 됩니다. 찾는 방법은 위치를 GPS로 찍어가지고 등산 입구를 찾아서 이거 등산 입구에 오면 이렇게 등산길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다니는 이렇게 길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국산하고 락키산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등산로가 이렇게 잘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자연 그대로 이쪽은 아주 유명한 산 아니면 이렇게 등산로로 사람이 다니는 대로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냥 그게 두 번째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올라오면 이쪽으로 가면 사우스픽 가는 길이고요. 우리는 노을스픽으로 간다. 그래서 여기 노란 띠가 있죠. 여기서 좌측으로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이쪽으로 올라가면 노을스픽 올라가는 길입니다. 아직도 눈이 다 안 녹아서 곳곳에 눈이 있습니다. 조금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뷰포인트가 있네요. 저기 보이는 것이 이게 베리어 레이크입니다. 저 산 쪽으로 올라가면 위에서 베리어 레이크가 다 전부 다 내려다 보입니다. 이 산은 입구에서부터 약간 가파른 오르막입니다. 가파른 오르막.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갑자기 눈이 내리기 시작하네요. 오늘 눈 예보가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일찍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등산 중에 이렇게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 바위 있는 지점까지 이렇게 와가지고요. 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요 위쪽은 스크램블링, 그러니까 바위를 손으로 잡고 올라가는 그 등산 루트고요. 요 바위를 이렇게 우측으로 돌아서 이렇게 등산로가 있습니다. 저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은 완전히 눈 산행이 되어 버렸네요. 일주일 전에 저 다른 산에 갔을 때는 눈이 거의 다 녹아가지고 이제 눈이 없나 했는데 이렇게 눈 산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록키산은 이렇게 변화무쌍합니다. 지금 눈도 내리고 있고. 등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수목 한계선에 도착했습니다. 요 록키 마운트는 수목 한계선이 있습니다. 한 고도 2000m에서 2400m 그 사이에 수목 한계선이 있습니다. 요 길 넘어가면 나무가 없습니다. 나무가 없어요. 그게 세 번째 한국산하고 여기 차이점입니다. 한국산은 대부분 다 백두산을 빼고는 2000m 이하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수목 한계선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백두산은 2000m 선에서 그 수목 한계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가 고도 제 생각인데 한 2000m 선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이시죠?
저 건너편에 수목 관계죠. 저 위에는 다 바위입니다. 나무가 자라지 않습니다. 한 정도 여기에 오면요, 요 좌초로 요 가는 코스가 스크램블링, 그러니까 손으로 바위를 잡고 올라가는 그 구간이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램블링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리 올라가면 되고, 근데 지금은 겨울이라 눈이 있어서 위험해서 저희들은 이렇게 돌아가겠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길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거기 말씀드린 거기가 수목한계선이 아니고요. 조금 더 올라가야 됩니다. 저 위에가 수목한계선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야 될 곳은 저 위에 정상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요 로키산에는 이렇게 등산로가 잘 정비가 안 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가다가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띠를 묶어 놓습니다. 이렇게 띠를, 이게 표식입니다. 이게 등산로를, 이쪽이 등산로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자연적으로 그냥 이렇게 등산로가 그냥 생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올라다니다 보니까. 여기가 되게 가파른 곳인데요. 그래서 이게 아마도 이렇게 눈사태 경로 같습니다. 그래서 요 산은 겨울에는 등산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요 겨울에 이렇게 내려가다가 미끄러지면 이쪽으로 굴러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근데 요 산을 올라가려면 요쪽을 꼭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울 등산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눈이 다 녹고 올라가야 되는 산으로 추천합니다. 저기가 이게 베리얼 레이크입니다. 베리얼 레이크. 요 위에가 정상입니다. 요게 아니고 저 너머 한참 거기서 한 200m 개인 정도 올라가야 됩니다. 자, 여기가 수목한계선입니다. 저 밑에가 아니라 여기가 수목한계선입니다. 요 위로는 이렇게 나무가 띄엄띄엄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수목한계선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0m에서 2400m 그 기온에 따라서 수목한계선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 네 번째로 한국산과 캐나다 로키산과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이렇게 수목한계선을 넘어서면 로키산은 이렇게 바위산입니다. 바위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랜 시간 풍화가 돼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이런 잔자갈들이 많습니다. 이런 잔자갈들이, 그래서 잔자갈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렇게 수목한계선을 넘어가면 바위가 많고 이렇게 잔자갈들이 많다. 그게 네 번째 차이점입니다. 오늘 이렇게 눈이 와서 등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바위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렇게 바위를 쌓아놓습니다. 길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길 표식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등산 표식으로 이렇게 돌들을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저 위가 정상입니다. 다섯 번째로 한국산하고 캐나디안 로키산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이게 고도가 높다 보니까 산소가 조금 부족해서 빨리 올라가면 되게 숨쉬기 어렵습니다. 산소가 부족해서 숨쉬기 어렵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수고 많아.
고도가 높아서 산소가 부족해서 숨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게 한국산하고 캐나다 로키산의 다섯 번째 차이점입니다. 아, 근데 눈이 엄청 오네요. 정상이 코앞인데 저 우야가 정상인데 눈이 엄청 옵니다. 자, 정상에 다 왔습니다. 여기 정상 근처에 눈이 너무 많아가지고 푹푹 빠져서 정말 어렵게 왔습니다. 어렵게 정상이 저기입니다. 정상 저기 있습니다. 여기 요게 정상입니다. 정상 발지 패스 노스픽 정상입니다. 그쪽 위험해, 위험해. 그쪽 가지 마. 이쪽. 이게 그 위험하다니까. 레지스트리가 있어서 내가 타는 거야. 그래? 어디다? 파묻혔다고요? 파묻혀서 뭐 안 보여. 어쨌든 이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360도 전경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뭐 전경도 없는데 그래도. 야, 이쪽으로 베리얼 레이크가 보여야 되는데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오니 정상만 이렇게 보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한국산하고 로키산하고 그 차이점이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한국은 정상에 가면 이게 무슨 산이다 하는 정상석이 있는데 이 로키산은 정상석이 없습니다. 정상석이 없고 이렇게 돌로 이렇게 쌓아놓고 요 안에 등록하는 이름을 적는 그런 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라오는 사람도 자기가 정상에 올라왔다 등록하고 싶으면 거기다 이름을 남기고 가는 겁니다. 요게 캐나다 로키산과 한국산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아, 경치 좋은 곳인데 오늘은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거 안 좋아. 허브 향기! 허브 향기! 네? 여기 오시오. 2시간 반 올라오고? 자, 이제 하산합니다. 2시간 반 정도 정상까지 걸렸습니다. 조금 시간이 좀 더 걸린 것 같습니다. 눈 때문에. 보면 이제 하산합니다. 아니. 이제 눈 천지입니다. 눈 천지. 너무 하얀해가지고. 조심해서 잘 내려가야 됩니다.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잘 내려가겠습니다. 그거야말로 눈초마야. 하산길도 눈 때문에 쉽지가 않네요. 절절절절 미끄러질까봐서. 거의 위험한 것만은 다 내려왔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눈이 어마무시하게 내립니다. 완전히 오늘 4월에 설산 사냥이 되어버렸네요.
길도 잘 안 보입니다. 그냥 방향만 잡고 가고 있습니다. 눈이 점점 더웁니다. 완전히 폭설. 아이고. 그러게요. 뒷모습으로 한 장만 찍어주세요. 자, 이렇게 오늘 산행을 안전하게 마쳤습니다. 눈 때문에 조금 힘들었지만 뭐 나름 괜찮았습니다. 그냥 안전하게 잘 내려왔습니다. 예.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산행으로 찾아뵙겠습니다.